세종시 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66회 정례회가 3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. 세종시 의회는 15일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 등 모두 5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.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세종시와 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각각 2,122억 원과 329억 원 증액된 1조 8,173억 원과 8,208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.